가 나와야지 이 메달권이 되지 않을까 싶죠. 예. 네. 자, 계속해서 불가리아의 미테바 선수입니다. 27살이고요. 지난주에 결혼을 했죠. 미테바 네, 선수가. 네. 참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네. 네. 지난 올림픽 때도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26살에. 네. 그동안 그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가 불가리아 리듬 체조 선수였죠. 그렇죠. 예. 네. 따라서 체육관에서 6살 때부터 운동한 선수예요. 네. 자, 실비아 미테바. 네, 4회전에 회전을 하고 다시 던져서 점프를 하는 힘이 넘치는 연기를 던지는 네. 미테바 선수입니다. 네, 푸에테 밸런스 세 면으로 밸런스를 실행했어요. 피봇 해내고요. 네, 디스크 동작이죠. 조금 무거워졌어요. 네. 왼발로 보이지 않는 곳에 던져서 뒤로 잡기. 네. 점프하면서 통과하기. 네, 미테바 선수의 연기였습니다. 뭔가 강한 인상을 딱 네, 남겼던 강렬한 네, 미테바의 인상을 주는데요. 연기였습니다. 네. 체조 가족이죠. 뭐 아버지도 기계 체조 선수 네, 출신이고요. 네, 부코치로 아버지가 항상 따라다니시죠. 네. 네,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해서 시합 나갈 때도 행복하다고 하는 네. 미테바 선수. 또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고 해요. 네. 이제 결혼했으니까 또 이제 가정에도 충실해야 되겠죠. 네, 리듬 체조와 결혼했다고 했는데 이제 정말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그렇지, 거죠. 예. 신혼여행 갔어야 될 시간인데, 시간에 예. 지금 시합에 나와 있죠. 그만큼 리듬 체조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래요. 선수입니다. 예. 아마 신랑도 이해해 주겠죠. 네, 그럼요. 네, 아주 강한 표정을 지으면서 리듬 체조의 가장 특성이 음악과 동작과 수구의 움직임이 조화를 네.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와 이름이 똑같죠. 네. 예, 실비아 미테바. 난도 8.4, 실내 점수 8.8, 17.2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선유의 선수의 뒤를 이어서 2위를 달리겠고요. 아,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얼굴이 등장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막시멘코.